Hey, this is 봉산탈춤, aka 미야춤. DJ ready? Fight! 철절절 시구 철절절 철시구 우리 영감 오대 갔나 우리 영감 찾겠네. 안녕하세요. 고천사문 스토리텔러 곽동훈이 옵시다. 양반춤의 말뚝이와 미알 할멈의 댄스 배틀 기억나시죠? 양반춤이 양반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면 오늘 배울 미알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횡포를 다룬 작품인데요. 봉산탈춤의 제7과장 미알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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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할멈 입나? 웬 할멈이라니 떵궁하기에 구슬 하는가 하여 한바탕 놀려고 찾아온 할멈일세. 그러면 한거리 놀고 갑세. 놀든지 말든지 영감을 찾아다니는 할멈이니 영감을 찾고야 놀갔음네. 영감을 찾아 헤매는 무당 미알이 등장하고 악공은 미알에게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는데요. 미알은 전라도 제주 막막골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제주가 전라도냐고요? 조선시대의 제주는 전라도에 속했었거든요. 미알이 영감과 헤어진 사연을 이야기하자 악공은 영감의 생김새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감의 모색을 말해보게.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마모색일세. 그러면 말새끼란 말인가? 아니, 소모색일세. 그러면 소새끼란 말인가? 아니, 마모색도 소모색도 아닐세. 영감의 모색을 알아서 무슨 소용인가? 모색을 자세히 대면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 우리 영감의 모색을 대볼까? 난간 이마에 죽어 턱 작은 눈에 들지 않고 얼굴은 관역판 같고 수염은 다 타라버린 귀알 같고 상투는 다 갈아먹은 망 같고 키는 130cm밖에 안 되는 그런 영감이 올세. 악궁은 미알의 설명을 듣고 영감을 한번 불러보자고 말합니다. 미알이 영감을 부르니 갑자기 어디선가 영감이 나타나는데요. 미알 할멈과 영감은 반가워하며 춤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고 맙니다. 미알은 영감이 젊은 첩을 얻었다며 덜머리집을 때리며 파풀이를 하는데요. 영감은 덜머리집을 감싸며 미알을 때립니다. 아이고 서름이야, 나를 괄시하니 나도 너 같은 놈하고 살기가 싫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마련한 세간이니 똑같이 나눠가지고 헤어지자. 그래, 나눠보자. 물이 잘 들어오는 논은 내가 가지고, 날렵한 남종과 여종은 내가 가지고, 황소 암소 새끼는 내가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모래밭은 너 가지고, 숫쥐, 암쥐, 생쥐까지 너 가져라.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풍부한 것들은 모두 영감이 가지고, 비생산적인 것들만 미알에게 주는 영감의 이기적인 태도는 계속되는데요. 불공평하니 더 나누어 달라는 미알의 요구에도 영감은 미알이 욕심을 부린다며 타박하고 차라리 다 부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덜머리집이 옆에서 끼어듭니다. 영감! 영감이 날 만날 적에 뭐라고 했어? 아직 미혼이고 순진한 노총각이라고 하며 논밭 15섬지기 절반을 준다고 하지 않았소? 나 주려던 논밭은 나눠주고 부수든지 말든지 하시오. 영감은 화를 내며 미알이고 덜머리집이고 모두 줄 것이 없다며 세간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미알은 영감을 말리며 세간은 부수어도 되지만 사당만은 남겨두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당까지 부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에이, 잘 되었다. 내 말 안 듣더니
사당 동티가 나서 죽었구나. 동네방네 키 큰 총각 있으면 우리 영감 묻어버리고 나하고 같이 살아보세. 그런데 갑자기 영감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더니 미아를 마구 때리는데요. 미아는 그만 넘어져 죽고 맙니다. 영감은 미아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약을 다 써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남강 노인이 등장하며 미아를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슬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가부장적 사회에서 벌어지는 영감의 횡포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봉산탈춤 미알춤 어찌 보셨소? 네, 비록 비속어는 모두 빼고 설명했지만 서민적 비속어와 한자어가 함께 나타나 이중적 언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이 극중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길 바라오. 지금까지 봉산탈춤 미알춤이었소. 절시구 절시구 절절시구.